오늘도 1분 너바 소식 고고! NBA 사무국은 카일 라우리와 론조 볼과 관련된 두 개의 사인앤 트레이드 딜에 대한 템퍼링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전 동료이자 골스 감독인 스티브 커는 케빈 듀란트가 역대 가장 기술적인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케니 스미스는 레이커스의 빅3가 브루클린의 빅3보다 더 합이 잘 맞을 것이라고 했네요. 포틀랜드는 CJ 맥컬럼을 다른 팀으로 보낼 생각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맥컬럼은 크리스 폴의 뒤를 이어 NBA 선수협회장으로 선출되었네요. 토론토는 고란 드라기치를 트레이드하거나 바이아웃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올림픽 부상을 안고 뛰었던 데미안 릴라드, 미국으로 돌아와 필요한 검사를 더할 것이라고 하네요. 욕실에서 넘어져 목에 큰 부상을 입은 애런 베인스는 심각한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아 다음 시즌을 통으로 날릴 수도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